정석적인 플레이 한번 갈까요? 아, 그냥 원하는 대로 할게요. 예. 제가 원하는 거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원래. 자, 일단은 바이오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나오나? 잘 나오죠. 오케이. 아, 뭔가 소리가 잘 안 나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바이오닉 가야지. 네, 팀플적인 움직임으로 갈게요. 이번 3대3 팀플은 팀플적인 움직임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약간 좀 팀플 위주로 안 가고 좀 엽기적인 전략 사용하면은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팀플을 안 한다고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팀플 해야죠. 저도 팀플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잘 될진 모르겠지만 잘 되겠죠. 자, 일단은 4게이트 올라가시고 3배러 가시네요. 3배러 아카가 제일 무난해요. 아, 마이크가 이상해. 헤드셋 좀 좋은 걸로 바꿔야 되나? 헤드셋 약간 좀 싸구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별로 안 좋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헤드셋 10,000원짜리거든요 이걸 벌써 제가 한 1년 정도 가까이 쓴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근데 삼성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10,000원짜리여도 그래. 가성비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헤드셋 탓하면 안 되지. 장비 탓하면은 또 핑계라고 한다고 많은 분들이. 근데 장비 탓은 솔직히 있어야 돼. 자, 마린이 바로 뛰면 안 돼요. 절대로. 메딕 누나가 갖춰지지 않은 이상 괜히 나갔다가 안 좋아. 안 좋은 골 당해. 그냥 짱 박혀 있는 게 좋아요. 안에 여자가 옆에 붙어야 되거든. 남자 혼자 나가면 솔직히 쓸쓸한 게 사실이잖아요. 예, 저도 쓸쓸한데 지금 여자가 옆에 있어야 돼. 그래야 나가야지. 밖에 나가는데 혼자 나가면은 외롭잖아. 그래서 메딕 누나도 같이 데리고 가야 돼요. 자, 질럿으로 압박하는 거 좋고요. 오케이. 배럭 하나 더 늘려야지. 자, 메딕 누나 나왔어요. 좋아요. 갑시다. 우리 저희 함께 나갑시다. 이제 메딕 누나 나왔고요. 배럭 하나 더 올려야지. 파벤 형들도 같이 가면 상당히 좋은데. 자, 갑시다. 질럿이 먼저 앞장을 섰으면 좋겠어요. 가자. 좋아요. 나이스 팀플. 팀플적인 움직임 어떻습니까? 나쁘진 않죠? 쫙쫙 쑥쑥 쭉쭉 밀어요. 질럿이 먼저 앞장을 서야 돼. 패돈 파괴. 오케이, 나이스. 여기서 프로브를 다 잡아줘요. 프로브 못 도망가는 게. 그 다음에 엠벨 올려야 되겠죠. 상대방이 이제 뭐 빠른 럴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거 빠른 뭐야 다크 이 클로킹 유닛들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셔. 그냥 엘리 시켜요. 그냥 자비란 없다. 엘리 그냥 빨리빨리 시켜야 돼. 나가. 자비란 없어요. 엘리 안 당했어. 어디가 건물 지었다는 소린데. 메딕 나를 좀 많이 뽑자. 자, 한시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 시간 가면 끝날 것 같기도 한데. 공업을 눌러주고 입구에다가 터렛 하나 짓고요. 혹시 3세 시드랍이 올 수도 있어요. 시간대가 한 지금쯤이면은. 근데 상대방이 뭐야 이거 캐논 지어준 거야? 착하네. 하지만 거기까지라는 거 안타깝지만. 여러분 어때요? 이거 팀플적인 움직임 같지 않나요? 이쪽으로 쭉 가서 자, 탑에는 이거 오케이 오른쪽 15킬 이야 출세했는데요. 16킬 영웅파매. 어때요? 팀플적인 움직임 보입니까? 여러분 저도 팀플적인 플레이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몇 개 플레이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어?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찍는 거지. 자, 일단 제가 잠을 지금 못 잔 상태여가지고 뭔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정신이 없네요. 자, 가자. 이제 마지막 한 명 마무리만 시키면 된다. 팀플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같은 편도 그렇고 상당히 좋습니다. SC 왜 껴있냐. 가자. 11시로 밀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는 꾸준히 이러면 스캔도 달아주고 서플은 여기서 계속 지어주는 게 좋아요. 얘 캐논 다 깔아놨네. 그래서 엘리를 안 당했구나. 이거 엘리 나가나요? 토스 나갔지 그때. 안 나간 것 같은데. 자, 스캔 달리고 있죠. 널커가 혹시라도 나오더라도 스캔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어때요? 템프적인 움직임 보입니까 여러분들? 옥저버도 있네. 근데 여기서 뭐 이거 빼가지고 뭐 팩토리 짓고 이제 마린 짓고 해가지고 배럭 짓고 해서 하시면 돼요. 자, 수고하셨습니다.